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간증입니다.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발리는 주로 발리의 동부 쪽이며 발리 서부는 농촌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척박한 힌두교 지역입니다. 힌두교 지역인 이 발리섬의 서쪽 느가라 발룩이라는 지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에 매우 큰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건물에 살고 있던 일가족 4명과 관리인 1명을 포함한 5명 모두 누군가에 의해 목이 잘려 살해당한 매우 큰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리의 힌두교 마을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살인범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달리 온갖 우상 숭배의 섬일 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두려워하며 일명 귀신의 섬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무수한 신들과 우상 숭배의 섬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발리에는 다양하고 많은 귀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나타난다는 꾼띨 아낙, 뽀쫑, 뚜율, 쟁글롯 등의 귀신들과 바나스파티, 웨웨, 웨돈, 꾸양, 끄마망, 순달볼롱 등 지역에 나타난다는 귀신들도 있으며 발리에는 기원전 3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원시 이래의 애니미즘적인 신앙에 유리하는 자연신, 조상신과 악령도 포함하여 자연신들이 마을에서 뿌리 깊게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조상 숭배와 힌두교 이전의 토착 신앙이 융합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상 숭배는 정령 숭배와 함께 주민 신앙의 중핵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가끔 현지 뉴스를 통하여 등장하곤 하는 학교나 공장에서의 집단적인 빙의 현상과 쓰러짐의 현상 및 엑소시즘에 대한 내용이나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특이한 발리의 샤머니즘적인 환경 속에서 느가라 발룩이라는 지역 부근의 한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동네에는 그 이후로 너무나 무섭고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 건물에서 귀신들과 유령들이 자주 출몰하며 힌두교 주민들 중 여러 목격자들이 동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두려워했고 동네 주민들은 반드시 이 건물 앞길을 거쳐서 지나가야만 각자의 집에 갈 수 있는 길거리 입구의 왼쪽 첫 번째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불과 5m 앞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생활용품 가게는 유령과 귀신 출몰로 인해 너무 무섭고 떨려서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생계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난 그 건물은 그 지역에서 매우 두려우면서도 유명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폐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때 우리는 고아들이 발생하여 두 번째 기독고아원을 세울 때인데 돈이 전혀 없는지라 결국 귀신과 유령들이 수시로 출몰한다는 이 건물에 파격적인 월세 가격으로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니 그 건물의 우물물에서는 도저히 코로는 맡을 수 없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수돗물도 없어서 그 썩은 우물물로 아이들이 세수와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고는 혹시 여기에다가 시신들을 버렸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기도 싫은 그 건물에 우리 고아원은 들어가자마자 고아원 현지 담당으로 세운 신실한 로이 현지 목사님 부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어린 원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타로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날마다 예배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니 귀신이나 유령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 전혀 출몰도 못하고 결국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퉁이돌 기독고아원이 들어온 이후 귀신과 유령 출몰이 다 사라지자 힌두교 동네 사람들이 기독교 고아원이 동네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해하고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웠던 장소가 사랑의 동산과 찬양의 동산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 동네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와 찬양을 정말 잘합니다. 현재는 고아원 앞에 5m 앞에 있는 두 개의 가게도 다시 문을 열어 영업 중입니다. 이제는 고아원인 동시에 이곳이 모퉁이돌 교회가 되었고 여러 사랑의 천사들 도움으로 수도시설도 새로 하고 화장실, 샤워실 및 숙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약 12개 정도의 각 나라별 국기를 세워놓고 매주마다 한국 및 북한 그리고 각 나라 열방의 선교를 위해 매주 고아원 어린이들이 힘써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아원 원아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명랑하고 착하며 아이들이 놀랄 정도로 기도를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란 한국어 찬양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높이 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새벽에 녹음했습니다. 영상은 저희가 녹화한 것입니다.